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신축년 흰소의 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0년 너무나 힘드셨죠? 그 힘든 상황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면서 그 서로 배려하면서 우린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밥 한번 먹을래? 날씨 좋은데 우리 함께 어디 갈까? 라고 하는 일상적인 말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2021년 신축년은 2020년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지금같이 해왔던 것처럼 서로 연대하고 격려해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 체계를 만드는데 혼임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진단과 치료와 예방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고 그것을 통해서 올해 반드시 방역에 성공한 나라에서 치료에 성공하는 나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남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같이 하면 반드시 올해 코로나를 종식하고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려고 믿습니다. 저도 코로나 극복과 하남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남 시민들께서도 함께 손에 손잡고 올한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하남시로 거듭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한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힘차게 운비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